이재동 또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재동이 나오는 날은 이재동이 이기는 날이에요. 네, 요즘 정말 그런 것이 거의 뭐 공식화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박명수 선수 예상도 떨어뜨리고 네, 이번 프로리그 0809 시즌에서 두 번 만났죠. 네. 1승 1패 이 두 명 만나면 박빙의 승부였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의 적응전이라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최근 제가 10경기 중계하면 9경기는 이재동 경기예요. 최근 네. 이재동 개인 캐스터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재동 선수의 경기가 많은데 그래도 뭐 김준영 선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박명수 선수라든지 이재동 선수가 적응 100%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화승의 이재동을 꺾을 선수가 숙박기세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선수는 박명수밖에 없어. 실제로 0809 대전에서 이재동 이긴 바도 있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오 매주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그 대 저그전. 먼저 박명수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노란색 저그입니다. 이것. 야, 2대0을 앞서 나간다면 다음에 저그전 강한 이 신상물이 3세트거든요. 근데 3대0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동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 뭐 결승 이후에 저 흐트러진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이재동 선수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 모습인데 일단 시작은 박명수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 오버로드 정찰 방향 역시 한 방에 지금 정찰하고 네. 있고요. 사실 저도 어제 SK텔레콤 연습실에 다녀왔는데 네오메두사의 11시, 6시가 3시보다 자원이 너무 안 모인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또 맵 제작자에게 전달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랬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다라는 결론이 나서 하는데 둘 다 뭐 3시는 아니니까 둘 중에 한 명이 3시면 자원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원 수급은 뭐 지금 완벽하게 똑같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팬들 간의 그림 네. 대결도 치열해요. 아, 정말 귀여운 선수들의 특징을 예, 정말 잘 그려주셨고요. 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대세 맞습니다. 이재동만 믿고 가면 됩니다. 진짜 위너스리그가 뭐 4라운드도 그 방식 진행됐으면 그냥 이재동 혼자만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4라운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 번밖에 못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구 오버풀의 박명수 선수와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오버로드가 한 방에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12번째 드론을 눌렀거든요. 행여나 지금 멀티를 과감하게 하거나 막 이런 플레이 나오면 지금은 바로 스포닝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야,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분 네. 얘기입니까? 어느 분? 아. 네. 특히나 저희 네, 카메라 감독님들 중에 멋지신 분들이 많죠. 네.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또 저분이 지금은 이제 KBS의 아나운서로 있는 한석준 아나운서. 네, 그 친구가 예전에 게임 방송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상당히 닮았어요. 아, 그냥 구드론인가요? 6시가요? 좀 네네. 타이밍이 좀 더 빠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냥 구드론 아, 그냥 구드론이었네요, 네. 그냥 구드론. 네, 그냥 구드론 달려주면서 그 상대방의 그 초반에 강습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재동 선수는 그것을 막으면서 앞마당을 가는. 하지만 그 오버로드의 정찰 방향이 3시 갔다가 두 번째 오버로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오버로드의 위치는 상대방의 구드론일 경우에 저글링을 만나기 위한 위치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저글링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글링, 뭐 상대편 입구 쪽에서 막 출발하는 걸 이제 예, 이제 봅니다. 예, 보죠. 네. 예, 뒷공문이 보게 되면 예, 여기서 이제 막기 위한 선택을 어떻게 네. 할 것인지 앞마당을 지키려는 것에 너무 많은 걸 걸다 보면 앞마당 그냥 이거 밀릴 수 있거든요. 이제 빌드가 분명히 엇갈렸고요. 이제 네. 성공은 당연히 박명수입니다. 또 아무리 컨트롤이 좋아도 발업되는 타이밍에 또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마당 그냥 때려 맞을 때 취소를 할 생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지켜보겠다라는 건지 네, 지금은 취소하기 좀 늦었거든요. 네, 대부분이 못 지키고 졌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걸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그냥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글링이 스피드업 되는 순간 조금 더 좋은 위치 잡아서 이기는 경우가 허다했었는데 보통 그렇게 이겼던 게 이재동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동 선수는 드론 3개를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8저글링, 10저글링 계속 오고 있거든요. 방망 쪽에서요. 이제 바로 됐고요. 됐습니다. 네. 그냥 따집니까? 당연히 밀리죠. 던지려고 해도 비교가 됩니까? 네, 그래도 드론 두 개를 이용해서 계속 보내면 그래도 박명수가 야, 이재동 선수를 저그전에서 네. 박명수는 다른 건가요? 거의 입구 쪽 뚫었습니다. 이건 거의 끝내는 분입니다. 네. 자, 안으로 도와도 되고 아니면 앞바닥 깨도 되고 안쪽 거의 이겼어요. 네. 이제 모르막죠? 이건 막아도 사실 또 막은 게 아닌 거죠? 네,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거예요. 수비가 공격이 막히는 게 아니라 수비가 막히고 있는 겁니다.
네, 야 이거 진짜 박명수 선수 이재도 선수와 경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지금. 자 과감하게 네. 정말 물에 뜯어버렸군요. 하지만 해처리 두 개고요. 아직 해처리 두 개예요. 그리고 저글링 수도 꽤 모이고 있고 바로 끝했어요 이재동 선수도. 자 이재동의 말도 안 되는 뭐가 또 나올지 보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야 돼 지금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처리에서 이 라바 두 번째 해처리에서 라바 나오는 이 저글링이 잘 도망다녀야 돼요. 일단은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재도 선수 잘못 싸워주셨어요. 자, 여기서 네, 지금 투야 처리라는 게 핵심이고 레어도 늦지 않았어요. 투야 처리의 이재동이기 때문에 저 저글링 달리게 되면 박명 선수도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성큼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도 스파이어가 곧 있으면 완성이고 이 저글링 두 개 계속 돌려주면서 일단 스포를 지울 수 있는 자원도 없는 이재도 선수가 일단 저글링으로 큰 피해 못 주게 되면 이거 진짜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 근데 입구 쪽 정말 제대로 성큰 하나 지금 심고 있거든요. 저글링으로 승부 봐야 돼요. 네. 데크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곧 스파이어에서 유탄 떠요. 그 전에 끝내야 됩니다. 이재동. 그런데 끝낼 수가 있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가야 돼요. 지금은 저글링 가서 네, 그냥 드론 수 줄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고작해 저글링 두기로 저글링을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플레이도 일품이고요. 자, 이재동의 작전은 뭐죠? 네, 아직 저글링 소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뮤탈이 한두 마리 나오는 것에 어이없이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진과 멀티 쪽에 챔버 하나씩, 그 스포어 하나씩을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은 저글링 무조건 가야 됩니다. 좋은 위치 잡고 그냥 들어가서 한번 씁니까? 안 되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한번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요. 와, 챔버지어서 저글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릴 때 과연 서큰 쪽에 붙을 수 있을까요? 싸울 곳이 없어요. 네. 와, 이렇게까지 압박을 할 수 있는 저그가 있나요? 예, 이러고 챔버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와, 좋았어요 박명수 선수. 서큰을 확실히 지켰고 저글링을 소모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스포크는 아무튼 해처리 많으니까 어떻게든 한 대 넘겨야 됩니다. 이제 네. 공격은 실패했어요. 이재동 선수가 이걸 뒤집으려면 본진과 안마당 둘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정말 스포 타이밍은 기가 막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스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기의 순간이 여러 차례 남아있습니다. 네. 아, 저글링으로 한번 있는 저글링 다 갖다 퍼부었는데 생각만큼의 정권을 얻지 못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드론 몇 개 충원해 주던가 아니면 혹은 저글링만 찍어주면서 상대방이 드론 못 주면 타이밍에 정면을 뚫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스포 지금 깨러 가는데 네. 스포 깨버리고 뮤탈 가면 끝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도 저렇게 타격을 좀 주면서 그런데 자, 본진 총 저거는 꽤 많이 들었거든요. 야, 그런데 드론이 드론 수비를 어떻게든 버티긴 버텼습니다. 근데 데미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 정도에는 스파이어를 들어가야 에이, 어떻게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지금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스포 컬러니 깨지는 순간 뭐 뮤탈이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발을 묶어놓으면서 천천히 드론을 한 개 한 개 보충해야 되는데 아, 지금 드론 살린 건 정말 다행이었죠. 그 드론을 네, HP에 빠져있던 드론을 또 지금 잡아주러 간 거였었고요. 저글링 다시 전진 배치합니다. 있는 병력 앞서서는 챔버를 기가 막히게 지으면서 썬크를 지켰거든요. 기회예요. 여전히 썬크를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썬크를 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 네, 뮤타는 조기밖에 없습니다. 뒤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썬크는 금방 깼고요. 썬크는 금방 깼고요. 깨졌고 네. 와. 여기서 드론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뮤타 무시하고 저걸리 계속 때리기 네. 때문에 때릴 거예요. 이거 진짜 역전하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드론이 얼마나 남았죠? 드론이 4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많거든요. 네. 드론이요. 이걸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네요. 이재동 선수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지금은 역전의 가능성을 크게 만들었어요. 자 뮤탈 이제 발끈해서 가거든요. 하지만 네. 스포어 두 개이기 때문에 저 숫자로는 힘듭니다. 성큼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면 자신의 해처리 두 개이기 때문에 저글링에서 질 일은 없고 그리고 이제는 성큼 없고 계속 뮤탈을 수비밖에 못할 때 이럴 때 드론 보충하게 되면 그리고 스파이어 짓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저글링 때문에 뮤탈이 공격을 못합니다. 스포어가 됐건 뭐가 됐건 때려야 되는데 상대편 본진쪽을 가지 못하고 있는 방면돼요. 네, 안전하게 스포어 두 개로 늘려놓고 드론 보충해놓고 급하게 스파이어 따라갈 필요 없다라는 계산이에요. 아직 뭐 자원도 안 되지만요. 와 지금은 성큼 하나 그냥 성큰을 짓지 않고 드론 보충하면서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 그래도 이게 진짜 박명 선수가 얼마나 수준 높은 적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냥 본진만 지키려는 생각이 아닌 앞마다 해체를 펼치면서 이미 뮤탈이 있기 때문에 앞마다 멀티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네, 하지만 박명 선수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면은 아무리 운영 잘하고 판단 좋아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네. 자, 스파이어 결국 올립니다. 이재동 상당히 의도된 지연 그 타이밍에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또 스파이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두 개의 스포 콜러니가 본진 안바당에 각자 있기 때문에 수비에 걱정이 없는 이동 선수는 견제 플레이를 계속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거는 몇 기만 보내도 뮤탈이 계속 꽁꽁 묶여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명수 선수가 견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정찰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드론을 좀 부유하게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뮤탈과 저글링을 풍족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고지의 두께스가 돌아갑니다. 이재동이요. 그러면 금방 어디 가나요, 저 드론은? 네, 그냥 아예 지금 타이밍에 추가 멀티 하나 정도의 의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드론이 뮤탈이 드론 쫓아오게 유도를 한 것 같네요. 유도를. 예,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글링이 빠지도록 뮤탈이 일로 와라. 근데 이대웅 선수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유도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역시나 멀티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상대방이 원에 차린 병력 생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티라든 아니면 뮤탈을 끌고 오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렇죠.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멀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뭐 하나 만들면 이 뮤탈이 올 수밖에 없고 그때 바로 저글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수비에는 이미 돈을 다 써놨고요. 방어탑 다 만들어놨고 이재동 이제 조켓스 먹으면서 병력만 뽑으면 되거든요. 공중병력.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뮤탈이 많기 때문에 이 뮤탈 가지고 한시 지역 멀티를 주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앞마다 멀티만 가지고 있는 정도의 싸움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당장에 보유 병력은 많지만 앞마다 투가스를 먼저 들어간 이재동 선수가 뮤탈 싸움에서 겁나게 전혔거든요. 지금이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대박이고 박미용 선수와 이재동 선수 이 두 선수의 저그 전에 어떤 그 스킬이 얼만큼 정상급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스컬즈 하나라도 잡을 수 있었는데 네. HP를 상대방의 에너지를 좀 확인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그 미네랄이 얼마나 궁핍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네랄과 가스의 밸런스를 지금 깨버리기 위해서 또 오버로드를 잡아줬네요. 네. 자, 이게 잽이에요. 이게 잽이고 요렇게 모양새를 자신의 쪽으로 이재동 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툭툭 잽을 날리면서 저글링도 옆으로 빼놓고 이렇게 되면 박명 선수는 오버로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숨을 수밖에 그냥 본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커지가 나오면 안 되는 경기거든요. 네. 지금 박명수 입장에서는요. 진짜에 끝났어요. 스커지까지 나왔어요. 거기다 가스가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이재동 선수는요. 네,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또 미네랄은 적은데 가스가 많아져서 네, 먹은 건 많은데 뮤탈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이 한시 지역에 뭐가 되면 되냐. 이재동 선수는 이미 스파이어에서 아예 방어 예, 뮤탈리스크의 방어력 업그레이드 스파이어 터지자마자 눌러주고 한시의 스포어 하나 딱 지어지는 순간 경기는 거의 종료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시 지역을 어떻게 저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봐야죠. 알아야 견제할 거예요. 견제 지금은 쉽거든요. 근데 저거 지나면 봐도 몰라요. 하지만 스포어를 투자할 자원은 없다라고 이재동 선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에너지가 그냥 뭐 하나도 닳지 않은 스포어 죽이라서 뚫지는 못하고 드론한 두 개 잡아주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뮤탈 빠졌을 때 저글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저글링 운영이 시작한다. 부대단이에요. 그냥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몇 대 맞고 썬크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시하고 본진 뮤탈과 저글링 같이 급습을 해서 그렇죠. 그냥 양동작전. 스포어가 있는 이재동 선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공격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끌려가는 게 이재동이 아니라 박명수입니다. 네, 이렇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앞마당을 결국 지켜냈던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시간 가면 박명수 선수 이거 답이 없습니다. 여기도 3개스 아니에요, 이재동은요. 그렇죠. 치고 빠지면서 한시 멀티는 활성화되는 거고요. 3개스면 금방 따라갑니다. 지금이야 뮤탈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누가 많을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와서 한시 멀티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한시 멀티 때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박명수 선수는 한시 멀티 이 뮤탈이 공격하고 있을 때 이재동 선수는 가만히 막고 있겠습니까? 예, 오면은 그냥 미끼 삼아 공격을 가버려도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박명수 선수네요. 정말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한 박명수 선수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그룹이 이재동 쪽으로 이런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경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쟤 뭔데 이렇게 병력이 많다고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와, 이거 그냥 바꿔만 줘도 이거를 뒤집는 이재동은 대체 이건 저기도 전에 저그의 무슨 뭐 신적인 플레이 와, 이건 혈압이 오를 정도의 이런 강력한 와, 말이 안 되는 역전 경기였어요. 스파키드 입장에서는 이재동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입구 지역에서 드론도 많이 잡히면서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그래도 네. 이기네요. 그래도 정규전에서 네. 이태도 선수는 세상에 거의 뭐 무적입니다. 이런 경기를 역전해주면 진짜 이거 팀 동료 선수들이 지금 존경의 눈빛으로 감동 먹었습니다. 감동 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태도 나오면 저구대 저구전으로 대진 완성되면 그냥 나가자마자 지지는 게 빨라요. 너무 똑같으니까요. 네. 정말 그럴 정도의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10경기 중에 한 경기지만 많이 진 거다 라는 게 요즘 이대도 선수인데 야 진짜 무시무시하게 또 제동 슈즈의 사인에서 아 네 아 멋진 테크토닉인가요? 그 친구와 함께 또 CF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 저 신발을 주나요? 와 이게 비싼 건데요? 아, 네. 누구한테 행운의 주인공이 행운의 네. 행운의 주인공이 야 아마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네. 따로 던지면 한자씩 네, 따로 던지면 신지 말고 하나씩 기념품으로 그러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재동의 진필 사인 들어있는 신발인데 그것이 아까워도 신겠습니까? 뭐 그렇겠네요. 네. 아, 어쨌든 이런 와 정말 이런 전율을 느끼는 저기도 정글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 엄청난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동? 와. 네 정말 이게 바로 이재동 선수의 진면목이 그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그 야 진짜 그 저울링 1차 공습 막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힘들겠구나 싶었었는데 상대방이 한번 방심할 때 드럼 보지와 그 타이밍을 노린 이재동 선수 역시 이재동답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재동 나올 것 같은 맵 있으면 신의 적은 응게 낫습니다. 방금도 네. 얼마나 아까운 카드입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참 신기하게 다른 선수였으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릴 텐데 그게 이재동이면은 이기는 선수들도 뭔가 말리나 봐요. 하다가 그냥 머릿속에 가해지나 봅니다. 지금 같은 경기는 도저히 와 이거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재동이 왜 지지를 안 쳤냐면 지지 안 친 게 이상한 네. 정도는 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저글링이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래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서 기대 이하에 이거 박명 선수의 엄청난 플레이였습니다. 드론 한 개 안 잡히고 이 엄청난 수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 이, 네. 이제 2차 공습 그 이재동 선수 2차 공습에 크게 흔들렸던 거 인구수도 12대 인구수도 상당히 좀 적었었는데 여기서 좀 박명 선수가 드론 보충하면서 방심했던 것이 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랄까요 진짜 칼 타이밍의 수비 딱딱해지고 그리고 지금 오버로드가 잡힐 타이밍이 아닌데 스폰 컬러니의 수비를 제대로 못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버로드 인구 스트로블 걸린 것도 있고 챔버 만들면서 자원 쓰는 거 가스 안 먹는 거 보고 이재동 선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대로 유지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선수는요. 네, 정말 하나 아쉬운 건 그냥 여기서 원해 처리해서 그냥 온리 저글링 계속 찍게 되면 그 상대방이 뭐 스파이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 만약에 빈틈을 노릴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 네. 기를 흘리기도 네. 했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명수가 뭐 잘못했냐 뭐 고쳐야 되냐 그런 건 잘했어요. 문제는요 네, 박명수가 뭔 잘못이십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뭔가 흐름 자체가 그랬고 그걸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운영을 정말 잘해준 겁니다. 이거는요. 네, 결국은 앞마당을 지켜냈기 때문에 앞마당이 투의 처리에 이미 펴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초반에 끝날 것 같은 상황에 비춰서는 상황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럼요. 네, 정말 그 앞마당을 지켜내는 수비 역시 정말 좋았었고 아 박명 선수 여기서 잠시 방심했던 그 찰나에 승패의 무게추가 확실하게 네. 이재동 선수의 길을 기울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도 챔버 하나 살짝 만들어졌다 취소하는 그 플레이가 나왔더라면 더더욱 안정적으로 수비가 가능했을 텐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박명수 선수 어차피 저거 대 저거 난 이재동에게 패한 거야 뭐 그냥 그러려 하는데 박명수 아까운 박명수 카드가 꺾였다는 게 두 번 나올 또는 박명수가 나갔다 그 내가 떨어졌다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게다가 화성 오지에는 스파키즈의 신상무 선수가 있다면 미너스 리그의 영웅 구상우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야 화성 오지 역시 분위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3대0 한번 욕심내볼 수도 있었던 스파키즈인데 이재동의 오늘도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플레이에 박명수가 무너지고 마는군요. 스파키스와 화장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인 가운데 3세트 신상문과 진격모가 대결합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죠.